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노어분으로 당연히 하겠죠? 근데 달콤한 초코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근데 평소에 초코 케이크만 먹으면은 약간 뭔가 심심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근데 브라우니 있잖아요, 쫀득쫀득한 브라우니. 그 쫀득쫀득한 브라우니가 초코 케이크 사이사이에 빵 대신에 브라우니로 들어가면은 완전 꾸덕꾸덕하고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브라우니로 초코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브라우니 믹스가 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믹스랑 섞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브은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브라우니 초코 케이크 한번 만들어볼까요? 브라우니 시트 재료, 브라우니 믹스 하나, 박력분, 계란, 생크림하고 초콜릿, 물, 초코크림 재료, 생크림, 설탕, 생크림 조금하고 초콜릿, 볼에 계란을 까고 물도 넣고 많이 섞어주세요. 그 다음 박력분 채쳐주시고 브라우니 믹스는 그냥 넣어주세요. 안에 초코랑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 잘 섞어주시고 아까 소개했던 초콜릿과 생크림 합친 건데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워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다 녹거든요. 반죽에다가 녹인 가나슈도 넣어주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그릇인데요. 그릇에다가 기름칠을 살짝만 해줄게요. 그릇에다 부어주세요. 평평하게 부르고 한쪽만 두꺼우면 안 되니까 이대로 전자레인지에서 7분 동안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살짝 덮어서 식혀줄게요. 먼저 생크림을 휘핑해줄게요. 설탕도 나눠가며 초콜릿과 생크림을 전자레인지에 녹여왔거든요. 넣어가면서 체킹해주세요. 만들어준 초코크림은 냉장고에서 차게 식혀줄게요. 윗부분은 가위로 한번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저는 이걸 3등분을 해줄게요. 설탕 시럽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설탕 시럽을 촉촉하게 잘 뿌려주고 위에 초코크림 저는 두툼하게 샌드를 할게요. 이쁘게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이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 위에 또 설탕 시럽을 넣고 또 초코크림
오, 초코가 주르주르 흘러. 초코가 쫀득쫀득하고 여러분 보통 케이크로 만드는 초코케이크가 너무 달라요.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브라우니만의 특유의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진짜 이게 쫀득쫀득한 브라우니 맛이 나면서 초코케이크의 그 부드러운 초코크림이 중간중간하고 위하고 막 다 뒤접어져가지고 쫀득하면서 쫀득한 초코가 씹히면서 또 부드러운 초코가 씹히고, 와 이거는 진짜. 네, 이렇게 노어문으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브라우니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진짜 영화에서 막 이런 막 뭐지 머드 초코 케이크 이런 거를 한 번씩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해봤으니 진짜 소원이 풀렸네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노어문으로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